이제. 어머, 이러시다. 어, 닭가방을 데리고 오다니. 어머, 어떻게 이럴 일이 있어. 오셨어요? 네. 아, 인사하지. 우리 와이프랑 딸은 구면일 테고. 이쪽은 와이프 친구 송민영 씨. 우리 병원 닥터입니다. 이 친구 실력이 아주 좋은 친구라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어머, 어떻게? 어머, 어떻게? 어머, 이 꿈이 하생시야. 어머, 어, 어쩐 줄 알아? 예, 이제. 아, 여보, 진짜 서프라이즈. 자, 드시죠. 들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많이 드셔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정희 생일이라서 특별히 미역국을 끓였어요. 미역에다 전복을 넣고 끓인 건데 입에 맞으시면 좋겠네요. 아, 맛있네요. 아, 고마워라. 요즘은 웰빙이 대세잖아요. 아, 나도 늙는지 이제 점점 외국 음식이 싫어지더라고. 우리 게 최고야. 맛으로나 영양적으로나. 그죠? 네. 아, 둘이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 그래요, 아빠? 오늘 난 왜 불렀어? 내가 뛸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왜 부르다니.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예, 유정아. 너 오늘 촬영 힘들었어? 왜 그렇게 얼굴에 헬쓱해? 아니야, 뭘. 아니기는. 꼭 어디 아픈 환자 같아. 예, 내가 이래서 널 부른 거야. 인간한테 가족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하루에 한 끼라도 얼굴을 맞대고 같이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무리 속이 썩여도 자식이랑 밥을 같이 한 끼 먹다 보면은 밖에서 쌓인 이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법이거든. 그래, 그렇겠지. 너 내 말 건성으로 듣지 마. 내가 그래서 너한테 우리 집에 자주자주 놀러 오라는 거야.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아니,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너 그랬나? 아, 내가 오늘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 언니. 어, 유신아. 오다가 치킨 좀 사올래? 우추가 먹고 싶대서. 치킨? 배달시키지 왜? 그냥 오는 길에 사와. 급한 거 아니니까. 알았어. 어. 직장 다니는 애가 치마가 그게 뭐냐. 속옷 보이겠다. 그리고 그 구두는 뭐야. 응? 아무리 키가 작아도 그게 그 굽이 몇 센치냐. 그러니까 넘어지지. 내 맘이거든요. 고함을 쳐. 어? 유신아, 웬일이냐? 아, 치킨 좀 살려고. 아, 너는 왜 평소에 안 하던 거 하겠다고 나서냐? 아, 괜찮다. 어? 자, 일로 와. 여기 앉아서 기다려라. 어? 네, 금방 튀겨다 줄게. 아, 저 찬우는 오늘 늦나? 오늘 병원장 팀에 초대받아 갔어요.